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냥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유도 없이 계속 얼굴이 빨개지는 아이와 끊임없이 재채기가 나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그렇게 얼굴이 빨개? 너는 왜 그렇게 재채기를 하니? 답변이 귀찮아진 이들은 외톨이가 되는 편을 택했는데요. 그러다 운명처럼 서로를 알아보고 그 둘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죠. 하지만 이사로 헤어지게 된 후 마음 한켠에 그리움을 간직한 채 어른이 되었는데요. 어느 날 지하철에서 얼굴 빨개지는 아이는 끊임없이 재채기하는 친구를 발견하게 되고 이들은 언제 헤어졌냐는 듯 다시 우정을 쌓아가게 됩니다. 오늘 얼굴 빨개지는 아이라는 동화의 내용을 여러분과 나눠보았어요. 여러분은 이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이런 친구가 라디오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김문정 라디오가 여러분에게도 다정한 친구가 되길 바라며 4화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우정을 나누고 싶은 김문정 라디오고요. 저는 김문정입니다. 네, 오늘 오프닝이 조금 색달랐던 것 같아요. BG가 깔리니까 약간 목소리도 조금 더 공기를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조금 이제 익숙해지려고 하기도 하고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하고도 정이 들려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좋네요. 네, 제가 오늘 오프닝으로 친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친구의 사전적 정의는 오래 사귄 벗이라고 합니다. 오늘 모실 분이 저와 참 오래된 벗인데요. 정말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오래된 벗이 있으신가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세 손가락 안에 꼽히지 않을까. 조금 오프닝 게스트를 모시기에 앞서서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이 친구한테 지금 존댓말을 써야 될지 반말을 해야 될지 여러분께 예의를 지켜야 될지 평소에 하던 대로 해야 될지 살짝 고민이 됩니다. 오프닝은 편하게 해볼게요. 야, 어디 있어? 앉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 어디를 보고 얘기하나? 저쪽이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럼을 연주하는 오종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게 끝이에요? 아, 네. 이곳에 초대받게 돼서 네. 네, 물론 뭐 제가 뭐 강압적으로 온 건 절대 아니고 네. 친구가 불러서 왔습니다. 네. 여전히 쑥스러워 하시는군요. 판을 깔아주면 쑥스럽고 우리 회장님이셨는데 네. 중등부 회장님이셨고 고등부 회장님이셨고 각종 장자리는 다 어렸을 때 도맡아 하셨죠. 제가 그게 좀 오지랖이 좀 많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이크 대면 항상 이렇게 네. 조금 더듬으셨던 것 같아요. 더듬는 건 컨셉이에요. 네. 좀 약간 뭔가 너무 능숙하면 좀 네. 예, 지금 뭐 손도 이렇게 약간 비비고 계시고. 아, 그러니까 여기 긴장되네요. 저는 이게 카메라 앞에 있는 게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네. 저희 규모가 크죠. 어, 멋진데요. 너 뭐 내가 이거 한다 그래서 전화기 하나 놓고 하는 줄 알았지? 솔직히 얘기해 봐. 뭐 연습실 같은 데서 그냥 뭐 연습실이긴 해요, 네. 여기. 근데 여기 네.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이따가 한번 연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 절친입니다. 절친이라고 하기엔 사실 근데 자주 만나진 못해요. 그냥 굉장히 오래된 친구. 우리 얼마나 몇 년 됐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한번 밝혀 볼까요? 아니요. 하지마. 너무 오래돼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모르고 지낸 지가 모르고 지낸 연 횟수가 한 자리 수입니다. 맞죠? 맞아요. 모르고 서로 태어나서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지낸 횟수가 한 자리 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죠. 유치원 동창입니다. 유치원 동창이에요. 강남 어린이집. 유치원 동창이고요. 지금 쑥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학과장님이십니다. 오종대 교수님 학과장님이고요. 지금 동아방송대학교 실용음악과 학과장님이시고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아,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학과장님이시고 지금 현재 재즈 드러머로서는 정말 탑클래스에 있는 자랑스러운 친구분이십니다. 저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아주 장르를 넘나들면서 많은 뮤지션과 세션으로 호흡하셨는데요. 조수미 씨, 빅마마 씨, 유영진, 노영심, 박학기, 권진원, 한영애 또 누구 하셨죠? 또 빼놓은 뮤지션이 있나요? 뭐 아니,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도 계속 연주 활동을 하시고 우리 네, 재즈 연주 활동은 기기라 그러잖아요. 네, 지금은 사실 이제 그 제 밴드 활동을 오종대 네. 그 오종대 밴드 소개할 기회 잠깐 드릴게요. 그리고 야마포스포러스의 인터내셔널 엔도죠. 어려워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야마 드럼하고 네. 보스포러스 심벌 회사에서 포스포러스가 심벌 이름인가? 예, 예, 예. 보스 그렇지 보스지 보스라고 써놔서 네. 보스 보스 심벌 네네 지원받는 거죠 악기를 네 지원받고 네. 있고요 뭐 광고도 하고 있고 한국 대중음악상 네. 와 정말 잘 컸네 내 친구 고맙습니다 감독님 잘 컸어 그리고 지금 본인 밴드도 있으시잖아요 네 지금 네, 소개 좀 해주시죠 트리오 웍스라는 이름으로 그 오르간 트리오 그러니까 오르간 기타 드럼 트리오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요 뭐 작년 그 한국 대중음악상 두 부분 후보에만 올랐습니다. 상 후보에 오른 게 어디예요? 후보 오른 것도 네. 영광이죠, 사실. 그렇죠. 네, 우리 재즈 연주는 우리 기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 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운 걸 물어보고 그러세요. 그래? 네. 뭐의 약자예요? 그냥 기기죠, 그냥. 뭐가 이렇게 그, 모아놓은 건 아닌가? 보통, 나 뭐의 약자인 줄 알았는데. 역은 아니, 약자는 아니고 그냥. 연주하는 일을 기기라고 그치, 부르고 그치. 꼭 연주뿐만 아니라 뭐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 공연 있어 이러지 않고 재즈 연주자들은 아 나 오늘 기기 있어. 막 처음에 뭐가 있다고? 약간 이랬죠. 네 맞아요. 그런데 네. 이 기회 통해서 조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기기에 대한 말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뮤지션들한테는 악기사에서 악기를 지원을 해줍니다. 항상 이렇게 교체를 해주시고 그런 연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어떠세요? 그 공연 저는 공연 일을 하고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참 타격이 있는데 연주 쪽은 어떠신가요? 힘들죠. 많이 힘들고. 공연이 많이 취소가 됐어요. 많이 취소가 됐고 특히 이제 그 극장에서 하는 공연들은 그래도 어떤 뭐 방역 수칙 뭐 이런 것들을 지키는 기 있어요 요즘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재즈 클럽 같은 공간에서 연주하는 걸 우리가 보통 기기라고 그렇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적절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문을 못 열고 있는 곳들이 많고 지금 뭐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재즈 클럽인 야누스도 지금 문을 닫기 일보 직전이고 야누스가요. 올드 재즈는 얼마 전에 문을 닫았고 올드 재즈가 문을 닫았어요. 올드 재즈가 폐업을 했습니다. 네. 아 이건 너무 슬프다. 너무 우리 갔었잖아. 그렇죠. 예전에 정성주 교수님 연주하실 때 맞아, 가서 같이 갔었죠. 가면 교수님 피자 사주시고 그랬는데 맞네. 그 홍대 그거 있었잖아요. 홍세준 씨가 하시는 에반스도 지금 연주를 못 하고 있고 듣기로는 그쪽 그 건물주께서 돈 안 내도 좋으니까 일단 있어라 그래서 지금 아슬아슬한 그러니까 약간 재즈 뮤지션들은 정말 그 일 그 음악이 좋아서 하고 있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렇죠. 뮤지션들인 것 같아. 근데 난 불만이에요. 연주비가 너무 싸잖아요. 너무 싸죠. 제가 했을 때랑 거의 변동이 똑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치? 네. 근데 뭐 그게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즈 뮤지션한테 재즈 클럽은 약간 커뮤니티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그렇죠. 뮤지션들 만나고 연주하면서 새로운 음악 시도해보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별로 돈이 안 되니까 뭐 클럽 입장에서도 그 정도 페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걸 이해하니까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공연을 보는 것에 대해서 페이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열려 있지 않다는 맞아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저의 친구인 오종대 씨가 아주 끊임없이 계속 기획 활동을 해주시고 재즈의 또 저변학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너무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저한테는 재즈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 재즈로 먼저 시작하진 않았죠. 그럼요. 네, 우리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음악을 시작한 건 언제였지?
중3 때 처음 중3 이제 때. 네, 교회 밴드를 네, 교회 밴드를 아, 만들었습니다. 네. 고등학교 가서 제가 그 이세훈이라고 지금 MBC에 있는 그 친구가 노래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랑 같이 이름 얘기해 희열이 희열이랑 친구였어요. 그래갖고 희열이 그렇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지. 세훈이가 친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모였다. 모였는데 어떤 웃긴 애가 있었다. 걔가 누구였냐? 유희열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뭐, 어쨌든 유희열은 맞아. 유희열. 우리 근데 약간 우리 이제 자랑스러운 거지 이 부분에서. 아 근데 오늘도 희열이 부르려다가 바빠서 안 온다니까 나 부른 거 아니야? 사실이야. 아니야 그래도 네. 그냥 좀 뭐 전혀 상처 안 받아요. 그렇죠. 네. 우리랑은 네. 너무 이제 넘사벽이 돼서. 그때 그랬죠. 그 김문정 감독이 뭐 피아노 치면 희열이가 그걸 어떻게 쳐? 그거 어떻게 치는 거야? 너 천재 같아. 그랬었죠. 네. 그리고 막 희열이 그랬잖아. 이거 내가 만든 코드다.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우리가 또 너무 멋있어. 막 이러고 사실 오정대 씨는 그때 베이스를 쳤죠. 그죠. 그때는 제가 베이스 네. 쳤고 그 희열이가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고 그 세훈이가 노래했고 그래서 저희 팀의 이름이 푸른 도시였죠. 푸른 도입니다. 얼마 전에 그거 알아요? JTBC에 네. 희열이가 우리 얘기했어요. 네,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이하고 사실 확인 전화가 가끔 온 적도 있었죠.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때 했던 음악들이 제가 지금 음악 감독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종대 씨는 어떠세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어렸을 때 좋아하던 그 음악들은 계속 다가가는 것 같아요. 네. 음악이랑 패션은 이게 한 20년 주기로 돌잖아요. 이게 한번 돌아서 오히려 전 요즘 그 20대 젊은 뮤지션들 많이 만나니까 그 친구들 중에 정말 재능 있고 이렇게 새로운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하는 음악을 들어보면 오히려 우리 어렸을 때 감성이랑 잘 맞는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래서 리바이벌도 많이 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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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때 그때 음악들은 가사의 미학이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나는 네, 네. 그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가사만 들어도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렇죠. 네. 그 시대의 어떤 그 우리의 몽글몽글한 부분을 건드려서 아직도 그 가사들은 기억이 나요. 그럼요. 네. 기억나는 노래 있어요? 좋아했던 노래? 뭐 다 기억나죠. 하나 뭐 좀 해보세요. 뭐 여러분은 지금 동아방송대 학과장 재즈 드러머이신 오종대 교수님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저는 뭐 길게 하라 그러나? 우리 튜닝도 다 돼요. 우리 제작진들이 얼마나 쫙 해드 리펙트도 걸어 드릴 수 있고 심지어 여기 동아방송대학교 스태프도 계십니다. 손 들어보라고 할까요? 반주 없으면 안 아유 반주 해줄 수도 있어. 거기까지 가지 말자. 그런 노래 좋았죠, 뭐.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간 풍경 맞아요. 네. 그게 몇 해 전에 CF송으로도 나왔던 뭐 것 같아요. CM송으로도. 아마 그 많은 그 후로 많은 뮤지션들이 그 음악들을 영향을 받고 우리뿐만 아니라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좋죠. 근데 우리가 음악을 할 줄 몰랐죠, 사실은. 그랬죠. 네, 그 당시에 음악하면 네. 네, 뭐 실용음악과가 좀 생소했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음악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시험을 봤는데 됐죠. 근데 사실은 그 시험 볼 때 지금 와서 얘기인데 종대가 많이 북돋아줬죠. 네, 그 시험 보는 날 저 같이 가주셨잖아요. 그랬었나요? 전철 타고 명동역에서. 와. 너 좀 착했어. 좋은 친구였네요. 네. 그리고 종대 씨는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그렇죠. 저는 공대를 다니고 있었죠. 네. 저는 과가 아주 저는 유니버셜했죠. 네, 네. 항공우주공학과에서 우주항공학과야. 항공우주. 아니야 우주항공. 아 처음에 이름이 들어갈 때 이름이 우주공학과였는데 그 다음에 그래? 항공우주공학과 이름 바뀌었어. 근데 사실 그 공부하러 갔다기보다 그 제가 건대를 갔었는데 그냥 다 떨어지고 네. 거기가 된 거죠. 솔직히 아니 그때 건대 웃기지 마. 뭐 너 그런 희망은 없었어. 그냥 우리 때는 순서대로 그냥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무슨 네가 우주. 내가 원래 서울대 뭐 이런 데도 갈 수 있었는데 그 건대에 옥순이라는 밴드가 있어서 그 옥순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건대 간 거였어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합시다. 네 그래서 건대 갔습니다. 건대 가서 옥순을 들어가셨죠. 네 옥순에서 활동을 했고 네. 그래서 뭐 가요제도 나가고 뭐 막 그러고서 이제 음악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저 가요제 같이 나갔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김문정 감독한테 이제 레슨 화성학 레슨을 받는다고 맞아요. 해서 소개해 주려고 쫓아갔다가 그때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음악 이론 공부를 처음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재밌다 공부해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거랑 조금 다른 게 있는데요. 네? 제가 뭐냐면 저는 그 친구를 종재 씨한테 소개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가? 네, 다른 팀한테 소개를 받아서 그 친구를 아르바이트 대상으로 만났죠. 이제 나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런데 종대 씨가 계속 너 요즘 뭐해? 그래서 나 이런 친구를 가르치기로 했어. 얘도 건대 다닌데. 그랬더니 나 걔 아는데 가요제 같이 나가는데 그럼 나도 옆에서 배우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래 상관없지. 아니에요. 제가 원래 그런 아니야. 의도를 가지고 간 건 아니었고 진짜 순수하게 둘이 있으면 처음 만나면 서먹할까 봐. 나는 가외였고 레슨이었는데 그건 극복해야지. 그런데 어쨌든 나도 셋이 하면 나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때 종대가 내가 학교 갔다 오면 오늘은 뭐 배웠어? 막 이런 거 너 맨날 물어봤었어. 아니, 궁금했어요. 궁금해가지고. 음악 학교 다니는 게 되게 궁금했어. 그러던 찰나에 이제 거의 1년을 채웠을 때 이제 그 레슨이 시작이 된 거였죠. 그래서 같이 배우셨죠. 그래서 어떻게 되셨죠? 네, 뭐 합격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합격을 하셨죠? 김문정 감독님 덕분에. 그것도 그냥 합격하셨나요? 수석 합격했습니다. 그렇죠. 네. 수석 합격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같이 레슨을 했던 그 친구도 합격을 했죠. 합격했죠. 네. 저는 100% 합격률을 자랑하는. 네. 그때 그 김문정 강사였습니다. 감독 이게 그 레슨 받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 윤도현 씨도 그때 레슨 받았잖아요. 맞아요. 네. 1타 강사였어요. 김문정 감독한테 배우면 대학 진학률 뭐 100% 뭐 이런 분위기였죠, 진짜. 그런데 떨어진 사람이 한 명 있죠. 그게 윤도현 씨죠. 그 떨어졌던 분이 윤도현 씨인 거죠. 나중에 제가 뭐 이 자리에서도 한번 모실까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학교의 그 학업도 되게 중요하지만 뭐 그렇다고 우리가 윤도현 씨보다 대학을 갔다고 더 잘 나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걸 이제 음악하는 학생들이 많이 볼 테니까 윤도현은 떨어지고 우리는 붙었는데. 그럼 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네. 그렇지. 네. 약간 전혀 상관없다. 네, 전혀 상관없죠. 약간 위험하죠. 지금 학과장님이신데. 아니요, 저는 늘 그런 얘기 해요. 사실 저도 그런 얘기 해요. 저는 사실 가끔 제 SNS에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 학교 졸업했다고 다 좋은 뮤지션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 얘기도 해요. 저는 사실은 배우가 되려고 학교를 들어온 배우 지망생 학생들한테 배우가 되지 않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되려면 정말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함부로 꿈꿔서 내 꿈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는 아주 지름길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긴 합니다. 네. 뭐 어쨌든 하여튼 저희는 그래도 저희가 음악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나 봐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저보다 먼저 교수님이 되셨고 제가 교수 제안을 받고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도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렇죠. 네. 네. 저한테 많이 참 인생에 많은 또 이렇게 길라잡이 역할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제 기억으로 제가 김문정 감독한테 했던 조언들 중에 하지 마. 그거 가장 위험해. 위험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 유튜브 그래 해보세요. 열심히 하지 마라. 이거였어. 진짜 아니 학교에서 아니 학교뿐만 아니라 너무 열심히 왜냐면 너무 열심히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뭐만 하면 너무 열심히 해.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친구 입장에서 보기에는 자기가 너무 소모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했던 얘기가 열심히 하지 마라. 좀 놀아라. 인생을 즐겨라. 휴가 좀 가라. 이 얘기만 맞아. 맨날 했던 것 같아요. 휴가 얘기는 많이 했죠. 휴가 좀 가라. 근데 지금도 뭐 제가 뭐 간혹 그 김문정 감독이랑 같이 요즘도 작업하는 몇몇 뮤지션들한테 워크홀릭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사실 조금 몸이 안 좋았을 때 정말 한 몇 년 만에 전화가 오셨죠. 야, 철인 28호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 되게 재밌는 얘기 해야 되는데 약간 나이 들고 막 이런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종대 씨 어쨌든 2년 졸업을 하시고 2년 졸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행보를 걸으셨죠? 그때 유학을 갔죠. 그때 이제 학교 다니면서도 이제 연주 활동을 했었는데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유학을 네덜란드로 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 가고 싶었는데 비자가 안 나와서 그때 비자 나오기가 좀 어려웠어요. 나 때는. 그래서 근데 네덜란드 유학 가서 또 나름 좋은 시간을 보냈고 몇 년이 있으셨죠? 4년 딱 있었고요.
그리고 유학하고 들어 그때 이제 김문정 감독이 제가 유학하고 와서 일자리가 없을 때 이제 뭐하냐 이제 뭐 먹고 살래 뮤지컬 경험을 체험을 하게 해주셨죠 저에게. 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자마자 귀국한 한 다음 우리 주, 맞아요. 2, 3일 후부터 맞아. 리허설 시작했어요. 바로. 이미 네. 네덜란드에서 섭외는 끝났고 네, 맞아요. 네, 그 문자로 그 당시에 섭외는 끝났고 오자마자 이제 유린타운이라는 뮤지컬을 했죠. 어떠셨어요? 유린타운 초연이었죠. 네, 초연이었죠. 네. 되게 저는 제가 인생에 뮤지컬 두 번 해봤거든요. 한 번은 유학 가기 전에 그때 김민기 선생님. 네, 김민기 선생님이 그 개똥이 한참 창작하실 때 그때 같이 작업을 했었었고 그리고서 이제 유학하고 와서 들어오기 전에 이제 나 한국 들어간다. 할 일 없는데 뭐 일거리 없냐 이렇게 뭐 전화를 했겠죠. 네, 그랬더니 마침 또 그때 그게 이제 브로드웨이 뮤지션들이 왔었죠. 네, 뮤지션도 네. 왔었고 뭐 베이스의 서영도 선배도 같이 했었고 그리고 김문정 감독이 직접 피아노 연주를 했었어요. 그래서 와 재밌겠다. 옛날처럼 합주 한번 하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했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네. 네. 뭐 이런 질문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어떠세요? 뮤지컬 쪽에 드럼 치는 거랑 재즈에서 연주하시는 거랑 좀 다른 부분이 있으신가요? 물론 다른 부분은 있죠. 근데 사실 뭐 히스토리로 얘기하자면 재즈는 뮤지컬에서 나왔죠. 모든 그 재즈 초창기의 히트곡들 명곡들은 다 뮤지컬 곡이었고요. 맞아요. 네, 초기 재즈 뮤지션들은 다 뮤지컬 연주자였어요. 작곡가였고 네네네. 그리고 그 후로 우리가 재즈 스탠다드라고 부르는 연주곡들은 한 거의 100% 뮤지컬 영화 뮤지컬 뭐, 명곡들이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어털리미스나 이런 것들도 네, 다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어쨌든 드라마가 있는 음악이 그렇죠. 공유하는 게 뮤지컬하고 재즈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